아, 반미에 연유 넣어가지고 연유 발라가지고 먹는구나. 오늘 아침입니다. 이거 대충 먹어. 오늘 대충 먹어. 지금 베트남에 굉장히 큰 워터파크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이거 대충 먹어. 아빠 먹어. 맛있다. 어제 먹어. 어제 좀만 안 먹었어. 먹어봐. 오빠 이거 먹으면 뚱뚱하네. 라면 한 거냐? 겁나게 맛있네. 연유 되게 달다. 그 빵이 금방 한 빵이네. 따뜻해 하지. 날이 더 날이 더워서 따뜻한 거야. 금방 만들어서 따뜻한 거야. 맛있네. 이제 난 아침에 만약 밥 뭐 준비하나 이렇게 때 좀 먹어 하나 나가. 아 그래. 애기 좋아. 이런 거 제가 자주 안 먹어. 참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반미 하나에 연유 찍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. 아침으로 소박한 이 베트남의 이 삶입니다. 한국 이런 없지? 한국은 딸기잼 먹지. 딸기잼 빵에다가 딸기잼, 땅콩잼, 초콜릿 뭐 그런 거. 저기도 많아. 잠시도 막방네. 맛있네. 반미에다가 연유 찍어 먹으니까는 어우 진짜 맛있지? 어 맛있네. 여기다가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진짜 좋겠다. 맛있겠지? 여기는 쏜이라고 하는데요. 이 사람 첫 애기 첫 아들 지금은 전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. 쏜이 봐봐. 쏜이 안녕 해봐. 안녕하세요. 저는 쏜이에요 해봐. 저는 쏜이에요. 쏜이에요. 이거 먹고 이제 워터파크. 저 반미 얼마야 하나에? 5개 16,000동. 5개 16,000동. 그러면은 한 900원 정도 하네. 900원. 그게 얼마라고? 그거? 2만동? 2만동? 2만동 안 돼. 2만동 안 되면 1,000원. 그 반미 5개 900원. 지금 2,000원 줘면 2,000원. 1,900원. 그 2,000원으로 5명이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마술 같은 일을 보고 계십니다. 야, 2,000원으로 지금 5명이 아침 역시 살기 좋은 베트남. 살기 좋은 베트남. 아침은 2,000원으로 해결하고 이따 베트남에서 엄청 비싼 워터파크 갈 겁니다. 자, 맛있게들 먹어 쌍둥이들. 수빈 쏘니. 이따 워터파크 가서 놀려면은 배 든든하게 먹어야 돼. 그 딘 말해줘. 배 든든하게 여기 꽉 채우고 가서 먹어야지 수영할 때 안 힘들어. 수영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.
40년 전 여기 시골 갔을 때 외할머니 집에서 밥 먹던 게 생각나네요. 참. 두리안 있어. 두리안 먹어 그럼. 어? 두리안 빨리 먹어버려. 아 설레. 이거 반 반만 사온 거야? 반 통만? 아니야 반 다 먹었어. 아 반은 먹었고 이거 한 해 얼마 주고 샀어? 이거 한 통에. 50만 원? 20만 원. 아빠는 이거 먹냐고. 응, 아빠 잘 먹어. 아빠 두리안 좋아해. 이거 한 통에 20만 동? 이렇게 사? 뭐 길에서 차에서 파는 거? 그러니까 싸고.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? 차에서 파는 거? 안 신선한 거. 어우,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. 냄새 똥 냄새 나시나요? 뭐야? 아침 식사는 4만 동, 후식 과일 20만 동. 20만 동. 노량자 먹어. 원래. 맛있다. 수비, 아빠도 잘 먹지? 응? 두리야. 막